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3월 21일 수요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보합이죠. 거의 마이너스 0.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54%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688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533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 동의 매수했는데, 거래소에는 한 1300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123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1950계약 매수를 함으로 해서 현물은 살짝 팔아주는 듯 했으나 선물로 받쳐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자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지지저항 라인 크게 이탈하거나 돌파하지 못하고 적당하니 그냥 마친 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전일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늘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돌파 시도 나왔다 다시 좀 밀려버렸다. 코스닥은 지지 라인의 테스트를 나중에 내일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83, 여기 라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가 좀 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자, 그래서 내일이라도 기간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돌파 시도 가능하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거의 강보합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는 해외 선물에서도 큰 변동성은 없었다. 니케이 마이너스 0.47% 하락, 상해조합 마이너스 0.37% 하락, 각고는 거의 보합이네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다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 한번 보자면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퐁당퐁당입니다. 외국인이 사줬다가 팔아줬다, 사줬다 팔아줬다가, 양대 메이저 같이 사주는 날이 잘 없죠, 현재. 요렇게 전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사줘야, 쌍끌이가 돌아줘야 우리나라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쌍끌이 돌아줘야 지금 현재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이것도 보면 매수 들었다 매도 들었다, 이렇게 좀 일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옵션 풋옵션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말씀 잘 안 드렸는데, 자,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 일방이죠. 그리고 풋옵션은 매수 매도 번갈아 하니까, 자, 아무래도 풋옵션으로 약간 해진 걸어놓고 콜옵션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로, 이렇게 옆에 횡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횡보하면 콜옵션 매도는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프리미엄만큼 올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 매도도 수익 난 구조다, 외국인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것이거든요. 자, 외국인은 양매도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여기 일정 포인트 안에 있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개인은 상방향. 자, 금융투자는 양매수에 가까운 포지션, 투시는 상방향, 이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 이전에 보면 이렇게 하방으로 많이 잡혀 있었는데, 하방 일변도에서 보다는 지금 현재 선물이 만기일이 얼마 지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포지션 구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양매도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이다. 양매도라면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가 하면요,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기 안에 폭 안에 있으면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수가 안에 조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자, 양매도라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손실, 지수가 내려가도 손실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수익이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여기 폭 안에서 큰 변동 없이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도 플러스권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보시게 되면 자, 기관이 좀쭉 사줬고요. 외국인이 장 중반까지 정도는 플러스권에 있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폭 좀 늘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매도 일방이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끝당겨줬기 때문에 기관이 강하게 끌어당겨줘서 오늘 큰 낙폭은 없었습니다. 보합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권 전환하는 듯 하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자, 기관도 뭐 오늘 그냥 123억 정도 매수한 날. 자, 선물 보시게 되면 수량으로 바꾸게 되면요. 자, 지수가 하락하고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환매수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래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챙겨보죠. 현대미포조선 오늘 4%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그죠? 자, 그러나 여기를 한번 뚫기 시작하면 아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상당히 상승폭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지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만 5천원대 뚫고 나면 좀 랠리 폭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보시면 외국계 합이 플러스 보이죠? 자, 오늘 기관은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도 잡히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현대미포는 여기 보십시오. 상승 이후에 단단하게 받쳐놓고 재상승 하려는 힘을 다 응축해 놨습니다. 괜찮아 보이니까 홀딩했고요. 삼성증권도 보시면 외국계 플러스가 잡히고 있죠. 기관도 플러스였고요. 오늘 며칠 전보다는 수급이 괜찮아졌습니다. 42,000원 여기 라인 강하게 돌파하고 나면 여기 위로도 열려 있는데 자 여차하면 42,000원에서 밀리면 한번 팔아먹고 절반 밀리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분봉 매매 전략 드렸으니까 그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 매매. 분봉 매매할 때 30분봉 보시면 이렇게 11만 3천원 라인에서 11만 4천 5천원 라인에 가서 밀리면 던지고 다시 11만원 라인 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절반만 그렇게 할 거고요.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 아 42, 아 4만 2천 라인 가면 한번 팔아먹고 밀리면요 다시 밀릴 때 절반 다시 사는 그런 매매 할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 자, 외국계 매도가 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IT는 조정 약간 받는 것도 있고 LG전자는 상승. 그리고 조선주 강세. 은행주 뭐 약간 강세. 자,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신세계가 조금 강세. 자, 한미약품도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그죠? 자, 코스닥에서 보시면 닥터케이가 관심 종목에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 보면 항상 좀 벌겋게 가는 거 많죠? 올라가는 건 10%, 3% 막 있는데 빠지는 것도 뭐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것이니까 추세가 다 괜찮습니다. 우상향.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잘 뽑아내시면 좋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내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한번 나와줘야 된다. 자, 지금 며칠째 횡보입니까?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당장은 아닙니다만 전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당장은 나오기가 힘들지 모르겠으나 일단 힘을 응축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이 저항대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가 보이기 때문에 가도 밀리고 막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크게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그냥 혼자서 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상황 잘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지켜야 될 선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들만 잘 지지하는지 여부 지켜보시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내일도 장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아침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